스케줄을 마치고 집에 도착한 숙은. 집에 도착했는데 과연 인간이 뭘 먹을 걸 해놨는지 안 해놨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. 아 도대체 같이 사는 친구란 누구란 말이냐? 아 김병만. 형수 때 밥통에 밥 다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. 벌써 다 먹은 거야. 냉장고 작잖아요. 처음에 큰 냉장고 들여올랐는데 저희보다 크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. 그래 기분이 아파서 웬만한 가전제품은 저희보다 다 작게 다 작게 이렇게 이렇게 딱 주고 앞에 라면 있어요. 분명히 김대체하고 먹으라는 거니까 내가 봤을 때 라면아 넌 어디 있느냐.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보는 수군. 여기 봐봐요. 드디어 발견. 그러니까요 라면 있습니다. 분명히 있는데 좀 보세요. 결국 병만은 마지못해 라면을 끓여주는군요. 둘이 먹을 때는 계란을 풀어주는 이유가 있어요. 이 덩어리 가진 걸 건져가려고 서로 싸웁니다. 확실하게 풀어진 달걀라면 완성. 이거 제대로 먹으면 라면 CF 하나 들어올 거야. 그래? 한번 먹어봐. 맛있게 먹어야지 뭐 살라고 먹는 건 아니지. 결국 CF! 응가 CF는 포기하고 라면만 맛있게 먹었다네요.